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아이작에 도전을 해볼건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패드를 좀 설정해서 패드를 한번 해볼건데요. 과연 앙빅대만큼 앙빅대 십자키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아이작은 그만한 도움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 되나? 앙빅은... 아 앙빅이래. 아이작은 십자키보다는 스틱이 어울리겠네요. 이게 아예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려는 거라서 약간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쓰던 프로그램이라 어째 속도가 더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럴 리는 없는데 키입력이라서 어? 뭐지? 아 야 이게 눈물을 쏘는 그 스틱이 민감하네. 됐다.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될지 잘 될지 모르겠다. 어색하긴 하지만 황금방 용돈은 많은데 먹을 수가 없다. 두 개의 심장. 이거 하트 누르라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미리 보는 게 나을까? 저 뭐죠? 저 표시가 하트라면서요.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하트. 어? 하얀 하트 나왔어. 이거 나중에 먹을걸. 이따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여기가 아니죠. 아 그래도 패드로 해도 파리가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은 똑같구나. 딱 그 긴장되는 그게 있어요. 파리와 거미가 나왔을 때. 어 고마워 하트. 하트 되게 많이 나온다. 저 하트는 이따가 먹기로 하죠. 확실히 눈물 쏘는 게 좀 민감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막 제대로 눌러야 되네. 눈물은 버튼으로 할까 그랬나? 오호. 그래. 이게 패드 탓이 아닐 수도 있어. 아하, 쌍둥이네요. 얘 좀 어려운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오, 야, 그래. 키보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 아야야. 여기 좀 더 어려운데? 패드에 익숙해질 만한 게 필요한데? 키보드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고. 그래도 설정했으니까 어렵게. 아야야야. 아프다. 키보드가 낫겠다. 너무 눈물이 제 마음대로 안 나가요, 잘. 그것도 그렇고. 조작이 어려워서. 자, 패드 안녕. 패드를 끄겠습니다. 이거는 하던 대로 해야겠다. 패드는 앙빅할 때나 쓰고 갑시다. 마우스 그래 마우스로. 자 새로운 마음으로 키보드로. 아 되게 시간 들여서 설정했는데 아쉽다. 그거 봐 이렇게 편한 걸. 오호호호호. 이쪽으로 와. 옳지. 너도 용돈. 오!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염주 같은데 십자가 달려있는데 두 종교의 하이브리드 종교인가? 신앙심이 업됐대요. 무슨 뜻이야? 믿음이 올랐대. 여기 하트 생겼네요. 그쵸?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일까? 이쪽 방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오지 말걸. 옳지. 차근차근 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옳지. 오, 됐다. 쟤네도 약간 멀리서 해야겠어요. 이쪽으로 와. 약간 빠르다. 됐다. 또 용돈. 나와. 갈라졌다 두 갈래로. 오,
뭐 하나 남았구나. 자, 집에 가자. 하트 하나 나왔다. 방이 또 있는데? 파리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했네. 미안해. 폭탄 방. 좋아, 좋아. 여분의 하트도 있고. 바로 보스방으로 갑시다. 1층 치고는 좀 후한 편이네요. 무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아, 어려우네요. 아마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보스였지 않나 싶은데. 오, 각혈하는 애. 핀이 좋은데. 옳지. 피만 토하지 마라. 점프만 하지 마라. 하하하. 갑자기 점프를 안 해. 옳지. 오, 갑자기 좀 많이 뛰었다. 오, 그래. 조심조심해. 목 나간다, 그러다. 오호. 또 점프를, 아니구나. 거의 다 죽었어. 옳지. 옳지. 끝, 끝, 끝. 엄마 립스틱이다. 이것도 레인지업이었나? 그래, 엄마 아이템은 대부분 레인지가 업되더라고요. 하트가 남아 도는데 되게 아쉽다. 어디 가시방 없나? 열쇠나 하나 주지. 이 뒤에 보면은 배경에 보스들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네요. 보스들은 무슨 아이작의 친구를 형성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쌍둥이 친구라거나 몸집이 큰 친구, 먹보 친구. 이거 어떻게 잡어? 응?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 저번에도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나. 됐다. 조심하고요. 얘안 맞고 있다. 됐다. 됐어. 옳지. 어허, 열쇠 하나 줄만했어. 어려웠어. 입가에 피가 묻었네. 안 돼. 두 개씩 쏘는 애야. 저리가. 시금치 같은 녀석. 오, 아, 거미. 야, 거미를 토하다니. 시금치를 싫어하는구나. 거미는 나한테 또 하나의 보스란 말이야. 이거는 뭐, 어우, 거미 보다가 전혀 못 봤어요. 큰일 났다. 나의 신앙심이 사라지고 있어. 한 칸밖에 안 남았어. 내 믿음을 돌려줘. 올라오네. 거미 좀 그만 뱉으면 안 되겠니? 오호, 또 맞았어. 결국에는 믿음 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차피 세상은 나 혼자야. 쉬는 죽었어. 물론, 그래요. 농담이었어요. 신을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우, 조심조심. 조금 남았는데 못 때리고 있어. 제발 거미만 토하지 마. 말 끝나기가 무섭게. 거미. 저놈의 거미들. 어떻게 저걸 다 피해가니? 위층에 있는 하트들이 너무 그립다. 그래, 맞아, 맞아. 없어, 없어. 됐어, 됐어. 오, 러버스. 왠지 하트를 많이 줄것 같은 그런 카드다. 얘만 잡고 일단. 카드는 좀 이따 쓸게요. 이것도 뭔가 알파벳 같다. 그쵸? I. 아이작의 I인가? 상자가 있는데, 일단 황금망부터. 여기 색깔 다른 것도 있다. 미안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방이네요. 근데 혹시 용돈 줄 수도 있으니까, 응가 좀 깨끗하게 치우고. 야. 쟤는 일직선으로 쏘는데, 파리가 원래 V자로 쏘는데,
오, 조심조심. 약간 홍조 현상이 보이는 나의 분신. 이걸 이따 먹죠. 일단은 열쇠가 있으니까. 오, 피눈물. 어? 피눈물은 아니네. 일단 보스방을 앞두고 하트를 먹으러 가자. 이걸 한번 까볼까? 오, 열쇠. 와, 좋아 좋아. 열쇠 이걸 까봐야 될까? 아, 괜히 왔다. 아, 맞았어, 맞았어. 역시 괜히 왔어. 아, 어, 나 빨개졌다. 화났어. 아, 약간 이 반다나를 한 게 투지의 느낌이구나. 아, 이제 피눈물 나온다. 나는 화났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흑염룡이 깨어났어. 오, 아, 파리들. 그쵸? 원래 두 개 쏘는데 하나만 쏘네. 이걸 열어볼까 말까. 상자가 여기도 있는데. 일단은 하트 먼저 먹고요. 보스 먼저 깨자. 그래, 보스를 먼저 깨자. 러버스. 오, 야, 딱 좋은 게 나왔어요. 딱 하트 두 개 나오네. 어, 또 쌍둥이야. 아까 쌍둥이는 패드 쓸 때 나왔던 쌍둥이죠. 오, 야, 이것은 애들은 이제 쌍둥이 친구인 거야. 어, 조심조심. 됐다. 어, 오호, 당할 뻔했어. 맞으면 안 돼. 아, 맞아버렸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달려, 달려. 호호호호호호. 쟤를 때려야 돼, 쟤. 작은 형을 때려야 돼. 큰 동생 말고. 어, 마지막. 아, 오, 됐어. 이제 형이 화났죠. 감히 내 동생을. 그러길래 동생 간수 잘했어야지. 오, 엄청 빨라지는데. 형이 달리기가 빨라. 어, 어, 너무 됐다. 어, 옷걸이 좋은 거 아닌가? 그래, 티얼서. 아, 근데 하트가 또 남아 돈다. 가시방 갔다 오죠. 뭔가 아이템을 줄 거야. 왼쪽으로. 아,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오늘 아직 밥을 안 먹고 시작했더니 밥을 먹고 할까. 아, 또 있네. 지금 저기 하트가 한 개 반 있거든요. 한 개 반이면 일단 이거 먹자. 오, 파리 친구들. 아, 용돈방이었구나. 항상 그 가시방 속 가시방은 용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나올 필요, 들어올 필요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아프다. 하지만 보스방에 아주 탐스러운 하트들이 있죠. 빨리 먹으러 가자. 상자는 됐어. 이 열쇠는 다음 층에서 황금방을 열 때 쓸 거야. 코인방을 갈까? 아니야. 코인방도 다음 층에서 가고요. 아직 2층인데. 3층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계속 5층을 못 가고 있는데 얼른 5층 가야겠다. 오늘은 반드시 5층을 가자. 어떡하지? 시간을 안 재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30분 끊기가 어려워지는데. 어? 아, 파리를 낳는 아이들. 어우, 아, 폭탄 파리구나. 검은색. 그래, 멀리서 터져줘. 옳지. 어, 내 파리 친구 한 마리로 변했네. 뭐, 어,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거죠. 슬롯 머신 나오는 거죠. 별로 필요 없는 카드. 그래, 이렇게 두 갈래로 보내야지. 아, 분홍색
웜톤 파리들이 약간 그렇구나. 두 갈래구나. 아, 이거 그거잖아. 폭탄 막 쏟아지는 거잖아. 이따가 보스방에서나 쓰죠. 뭔가 내 무빙으로는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지였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맞을 거 내 폭탄에 맞는 게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쪽으로. 어? 얘는 뭘 먹으면 죽긴 하는데 한 번만 줬던 것 같아요. 악마는 계속 내 거 피만 뜯어가는데 얘는 그래도 양심껏 한 번은 주는 것 같아, 아이템을. 오, 다행이다. 어? 아, 좀만 비킬걸. 나 화났어, 이제. 어, 근데 화가 풀렸다. 방을 넘어가니까 화가 풀려버렸어. 와, 이거 폭탄 한 번만 쓰면은 폭탄이 여러 개 와요. 제발 잘 터져라. 내 폭탄. 오, 깜짝이야. 그래, 나도 갖고 있거든. 어디 한번 넣어주고 나가자. 응? 너만 있는 거 아니거든. 오, 야하. 나는 못 쓴단 말이야. 나는 두 번 못 써. 야, 맞아. 오, 조심조심. 옳지. 또 카드 나왔네요. 제발 러버스 같은 쓸만한 카드로. 저스티스 이따가 쓰죠. 공격형 같기도 하고. 저 아랫방도 좀 볼게요. 폭탄도 채울 겸. 어이구야, 맵 바깥으로도 쏘네. 어, 하트 나왔다. 되게 애매한 곳에 저게 있네요. 어? 아, 아 그래, 쏠 것 같았어. 아이, 괜히 왔어. 아, 조심조심. 얘도 괜히 왔네. 어, 오호, 오호. 도망갔어. 아, 이거를 잘 끌고 갔으면은 이런데 비밀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너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폭탄이 없어. 한번 저기서 한번 아껴서. 열쇠도 없다. 그냥 가자. 저스티스 써볼까?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얘 또 누구지? 처음 보는데? 처음이 아닌가? 본 적 있나? 색깔이 근데 좀 달라. 기본 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좀 뭔가 색다른 애야. 피부가 너무 웜톤이야. 오호. 오오. 받아라. 폭탄 받. 나 안 맞게 조심하고요. 어, 죽었다. 고마워. 너희들 핏방울을 토한 애들이지. 죽을 때 멀리서 죽어줘. 옳지. 한 번만 더 맞아라. 오, 됐어. 악마방도 있어요. 이거 도그푸드 하트 올려주니까 일단 두고요. 악마방. 어? 저 이상한 무늬가 수상하죠. 요게 악마로 변신하는 것 같죠. 이쪽 마크. 데미지랑 스피드업. 아, 머리 위에 이마에 그 키츠처럼 마크 생겼다. 키 어, 오, 오. 조심조심. 키츠 아시려나? 저스티스 써볼까요? 네, 저스티스 발음이 안 될까? 오! 야, 이거, 오! 폭탄도 주고요. 폭탄 이거 도전해볼까요? 여기다 쓰면은 터져나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쓰면은, 아니, 이거 못 먹는 폭탄이 아닐까? 애초에? 너무 많이 주잖아. 그쵸?
이게 터져도 이쪽으로 이 돌이 막고 있으니까 이게 터져도 어차피 못 가요. 그래, 이건 못 먹는 폭탄이야. 내가 저번에 낚였어. 하트를 아 먹고 싶다. 코인방 가는 것보다는 다음 층에서 쓰는 게 낫겠죠, 열쇠. 오, 드디어 4층. 아야야. 여기서 잘해야 돼. 오늘은 꼭 5층 가자. 아, 패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패드가 그렇게 어려울 줄, 어? 돌로 막혀있죠? 촉촉. 오호. 야. 얘네들. 오. 돌을 막 넘어가는데. 어, 어. 어, 한 마리 잡았어. 이 조로들. 어, 나 화났다. 옳지. 어, 카드가 있다. 아. 어떻게 하지? 이걸 한번 깨볼까? 됐다. 오, 하트도 나왔고요. 아, 이거 그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하트니까, 파란 하트니까 파란 하트 먹자. 어, 안녕? 너 왜 혼자, 아. 뒤통수가 약점이 너구나. 미안해. 아, 나 이거 되게 어렵던데. 저번에도 되게 오래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어, 오, 야하. 다행히 뭐 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지만. 나의 두뇌. 어떻게 한 대도 안 맞냐? 한 대 맞았다. 두 대 맞았다. 됐다. 오, 열쇠 좋아. 아, 폭탄 저거 쓸걸. 마법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걸 텐데. 아니야, 지금 안 써도 돼. 근데 까만 애들은 조심해. 아야야. 까만 애들은 터지니까. 그래. 까만 애들은 조심하고. 나 화났다 지금. 피눈물 맛 좀 보겠니? 거기서 터져. 거기서 터져. 거기서 터져. 이리 와. 곱창아. 야. 뭐 열쇠를 막 터주네. 여기 한번 가볼까? 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림자의 책. 어, 뭐 생겼다. 버려. 이거는 뭔가 인형을 소환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괜찮다. 이걸로 갈까? 보호막. 이거 하면서, 아, 텔레파시 포 더미스. 텔레파시? 일단은 이걸로 가보자. 되게 잡지처럼 생겼는데. 야! 너 뭐야? 악마로 변했어요. 일회용 악마야. 오, 강력해. 열쇠를 또 줬어. 나 일회용 악마구나. 나쁘지 않다. 오, 친구 또 생겼어요. 근데 얘는 나랑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리를. 되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파리 같아. 아케이드는 갈 필요 없고. 가자. 이 책이 제일 좋은 거겠지. 그래, 악마로 변할 수 있으니까. 어, 너는 아까 그 보스랑 되게 닮았다. 아, 그래. 약이 하나 나왔는데. 약을 써볼까. 아! 아까 제가 쓴 게 이 책이 아니라 그거였군요. 카드였군요. 아, 일회용 악마로 변하는 카드였구나. 이 책은 뭘까? 어, 뭐야. 아. 안 돼, 안 돼. 오, 조심. 아, 이 운가 구렁이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조심, 조심. 어, 어, 어. 아, 괜히 한 대 맞았어. 저 하얀 약이 좋은 약이길 바라야겠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되게 지금 상황이 좋긴 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아, 친구가 또 생겼어.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라는데 저번에 확인했죠? 그렇지 않다는 거.
아, 뭔가 폭탄 나올 것 같아. 오, 좋아. 고마워. 아, 조심조심. 오우. 이, 뭔가, 얘들이 곱창이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보니까, 크로와상 생쥐 같아요. 굽기 전에. 그쵸. 옛날에 오븐 있었을 때는, 그래, 그런 거 사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븐이 고장나는 바람에. 오우. 그래서 제빵기를 샀죠. 제가 아침마다 빵을 먹거든요. 그 아침에 도저히 밥이 안 들어가서 빵을 먹는데 빵값도 빵값이고 그거를 사다 날르는 것도 되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빵기를 사버렸어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값은 뭐 사먹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딱히 저렴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속도가 빠르다. 근데 편하다는 거, 그리고 거의 갓 구운 빵을 매번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장점이 있고. 근데 전기세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똑같거나 좀 더 비싸거나 그런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아, 또 나왔어. 윙가그랑이들. 이걸 써보자. 어, 뭐야? 제 3의 눈이 켜졌어요. 무슨 장점이 있지? 오, 좋아. 이쪽으로 와. 올라와, 올라와. 오, 조심조심. 오, 옳지. 이거를 먹어볼까? 폭탄이 3개 있는데. 아, 이거 설마. 바위를 넘어가지 못하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느 돌을 깰까요? 어, 아, 여기가 아닌데. 샷. 아, 잘못 눌렀어. 하트 없죠? 저 위에 있는 거는 반쪽짜리 하트였죠? 그러면 가자, 바로. 어, 플라이네. 자신 없는데. 지금 쓸걸, 기왕 쓸거, 그쵸. 그래, 이거 먼저 없애야 돼. 저게, 저 파리. 이쪽으로 쏘는구나. 아야. 위험하다. 쓸 수 있는 아이템도 없고요.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다. 딱 말이 씨가 됐네. 그럼 한번 재시작을 해보죠. 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만약에 이번에 4층을 가게 된다면 또 한 10분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너무 시간이 애매해진데 지금 끊는 게 나을까? 아니야, 거미가 나온 걸 보니까 나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아, 저거 어떡하죠? 그, 플라이 같이 생긴 개만 나오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거디였나, 이름이? 그루디였나? 오! 과연, 어떤 성능이 있을지. 카드를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1층이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요. 일단 황금망 먼저 가자. 이번 황금망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편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결정이 되겠죠. 어! 먹을 뻔했는데 이따 먹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스푼이네. 스피드업. 그렇게 막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건데 이따 먹으러 올게. 보스까지 가봅시다. 빨리, 최대한 그럼 빨리 가는 걸로 하자. 아, 핀, 좋아. 반가워. 너를 원했어. 항상, 내 마음속엔 너뿐이야, 핀.
되게 뭔가 그 팥죽에 있는 새알씨 뭉쳐놓은 것 같아. 아 팥죽 맛있겠다. 대학 다닐 때 팥죽이랑 칼국수를 파는 전문점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왜 팥죽이랑 칼국수는 맨날 같이 팔까요? 그 이름이 불티나 칼국수였어요. 이름이. 근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좀 다르죠? 그 팥죽도 그렇고 뭐 콩국수도 그렇고 지역마다 설탕 넣는 데가 있는 반면에 소금 넣는 데도 있고 그렇죠. 어, 또 립스틱이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르다는 걸, 어, 그렇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넣었는데, 하긴 근데 내려갑시다.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 어? 팥죽 얘기하는데 화장실이 나왔네. 이런 이런. 오호. 근데 이거를 안 맞는 연습을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그 핏방울은 잘 안 보고 적의 본체를 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랬고. 오우야 안돼, 두 대나 맞았어. 핏방울을 똑바로 보고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 으쌰. 오 좋아, 파리를 토한 애들이구나. 황금막 열쇠 필요하네요. 열쇠 없는데. 어? 열쇠 준다. 되게 착한 스테이지다. 고마워. 이 주사는 또 뭘까? 빨간 주사. 바이러스. 포이즌 터치. 나한테 닿으면은 다 독 걸리는 거야. 근데 닿으려면 맞아야 되잖아. 그게 뭐야. 내가 맞아야 되잖아. 너도 일로와. 포이즌 한번 당해봐. 아 그럼 보스 만나면 한 대 맞자 무조건. 근데 무조건 포이즌이 걸리는지 모르겠.. 아 그래 포이즌 나오네. 근데 맞자마자 죽어버려서 쟤네들이. 근데 이거는 보스용이다. 보스용 기술이다. 이쪽으로 와. 난 두려울 게 없어. 어? 열쇠를 막 주네. 올라가. 어, 열쇠 또 있다. 폭탄은 두 개인데, 일단 그냥 가. 또 얘구나. 어디 한번 그럼 한번 맞아볼까요? 이리 와. 나 맞았다. 어, 쟤 걸렸다. 어, 뭐야, 독이 막 오래 유지되는 거 아니네요. 그쵸? 뭐야, 별로 안 좋잖아. 잠깐이잖아. 한 2, 3초? 길어야 2, 3초인데. 점프 시간까지 계산하면. 그쵸. 이게 뭐야. 맞았을 때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인가? 오우, 조심조심. 어이구야. 오후. 어, 오. 아앙. 아니야, 근데 그 임시 하트가 있어서 별로 손해는 크게 안 봤어요. 절반밖에 안 달았어. 어? 고기는 한 칸 늘어나는 거 절반 먹고 지금 절반 있죠 하트가. 이걸 한번 먹어볼까? 궁금하다. 근데 폭탄도 필요한데 그냥 갈까? 열쇠만 챙길까요? 그러자. 열쇠는, 어, 나 표정 봐. 열쇠는 중요하니까. 고기 먹고 이런 표정 된 거죠? 3층, 3층. 선물을 받았는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나올까? 어? 표고버섯. 데미지, HP, 레인지요. 버섯 육류는 다 좋구나.
나 5칸이에요 이제. 얘네한테 죽을 것 같다. 3번 점프 뛰는 건 아니구나. 점프의 횟수는 다르구나. 와우호. 이쪽으로 와. 어어 아니야 거미 너 말고 올라와 줄래? 폭탄. 어우 은가 지뢰가 많은데? 거미는 둘 뿐이지만 일단 거미로. 어 큰일 났다. 은가 하나를 부숴버렸어. 아아 아. 독 걸렸다 쟤. 조심조심. 갑자기 파리를 피하는 모빙이 필요해졌네. 어? 아아 아 뭐야 이. 아 돌이 있었어. 다른 색깔 돌이 있었어. 폭탄 나왔다. 저건 이따 먹죠. 또 보스네. 오 야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와 데미지 되게 세졌다. 몇 번 안 맞고 죽네요. 올라가자. 어어 터져줘 터져줘. 아. 아하 의미가 없는데. 아래서. 어 얘네 아직도 안 변했네. 벌써 먹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혀를 다 내밀고 있네. 얘는 세 개가 다 얼굴이군요. 그래도 독 덕분인지 부딪히자마자 죽네요. 별로 안 좋다. 아무데쯤 좋겠는데. 어 뭐야 팔이 사라진다. 그쵸 부숴놓고 나갔다 오면 파리가 집에 가네요. 퇴근을 하네. 너까지 빨리빨리 퇴근시켜. 옳지. 딱히 뭐는 없는데. 하트 뭐 어디 남은 거 없나? 굴러다니는 하트 없어? 아까는 그렇게 많더니. 아 또 얘네들이야. 아 내가 보이면 쏘는구나 얘네들은. 아니야 괜히 움직이지 마. 얘네 하트만 많으면은 부딪히고 다닐 텐데. 그런 거 없나? 무적 같은 거? 유니콘 말고? 무적이 되는 그런 거. 하긴 있으면은 너무 사기겠죠. 빠르게 없애자. 어 저기 하트 있다. 어? 근데 얘가 내 바위를 부숴버렸어. 갈 수가 없어. 갈 수 없게 해버렸어. 남에게 주느니 없애버리겠다 그런 건가? 내가 못 먹느니. 하나밖에 안 남았다. 오호. 이리 와. 폭탄 엄청 준다. 이거 한번 써볼까? 어! 엄크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끝나라고 아이템이 나와졌네요. 어허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되나?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화에는 반드시 5층까지는 가보는 걸로 합시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데.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신 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구야.